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1의 13강 세 번째 지문입니다. 왜 24시간 여는 건물에 자물쇠가 있을까? 당연히 자물쇠가 있어야지. 근데 항상 열려있는 건물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누군가 지키고 있는데 왜 자물쇠가 있느냐라는 맥락의 글입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전자제품 같은 거 샀을 때 설명서가 되게 두꺼워요. 지금 뭐 어떻게 읽지? 딱 봤더니 한국어는 한 두 장 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인도네시아어 막 있는 경우 본 적 있지 않아요? 좀 짜증나죠. 왜 이렇게 두껍지? 왜 그렇죠? 한꺼번에 만든 거죠. 그걸 매번 한국에서 팔 거, 미국에서 팔 거, 영국에서 팔 거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서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여러 언어를 해갖고 두껍게 만들어서 쫙 똑같이 넣어버리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문에 도어락에 이런 자물쇠 같은 게 필요 없지만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학원에 저 문을 잠글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잠글 일이 별로 없죠. 누가 잠궈? 잠그고 공부하나? 아니잖아. 근데 왜 저런 락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거를 빼서 다시 만드는 게 더 비싸니까. 그리고 잠그실 거예요? 안 잠그실 거예요? 물어봐서 파는 것도 더 비싸니까 그냥 다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글이고요. 배경 설명 하나만 해드리고 바로 갈게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나옵니다.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미국 아래쪽에 있는 멕시코 만화에 있는 뉴 올리언스라는 도시를 강타하게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미국이 준비가 좀 덜 돼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도시 완전 물에 잠겨버렸거든요. 그런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뭐하러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맥락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편의점들은 24시간 엽니다. Are open 24 per day, 365 days a year. 1년에 365일 열죠. Since they've never locked their door, 그 문을 잠그지 않기 때문에 뭐하러 그들은 굳이 install doors with the locks on them? 그 가게에다가 자물쇠를 갖고 있는 문들을 뭐하러 기껏 힘들게 설치하려고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It's always possible, of course, that 물론 대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It과 대절은 같은 문장. Emergency, 비상사태가 could force such a store to close at least briefly. 잠깐 닫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적혀있죠. force라는 동사의 특징은 혼자 나오지 않고 뒤에 목적어와 투부정사를 같이 하는 오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목적어와 투부정사의 관계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해석은 목적어가 뒤에 있는 동사원형 하도록 force 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이때 force는 압박하다, 압박을 주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가게가 at least 적어도 briefly 잠깐이라도 뭐 emergency 상태는 잠그게 한다는 거죠. 아니, 경험 안 해봤어요? 편의점에 가려는데 문이 꽉 잠겨 있잖아. 왜? 알바생이 막 뛰어오죠. 죄송해요, 그런 경우 있지. 그러니까 잠궈 놓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가능하긴 할 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트리나 허리케인에 따왔을 때 뉴올리언스에 있는 사람들은 were forced to evacuate with a little notice. 약간의 노티스만 받고, 한마디로 약간의 주의만 갖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라는 생각에서 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빨리 가야 돼, 한 사람들 살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뭔 소리야 하면서 의심이 품은 사람들은 홍수에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가 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니까 넘어가면, but 하지만 even if the possibility of a closing could be ruled out with a certainty. Rule out 동사로 제외하다는 뜻이고요. 보라색으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합니다. 문을 닫는 가능성이 거의 확실성을 갖고 ruled out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it's doubtful that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을 해봤을 때 애매하다는 겁니다. 가게가 find it advantage to purchase doors without locks. 자물쇠가 없는,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을 구매하는 것이 더 장점이 될 거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과연 가게가 자물쇠가 없는 문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일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노란색 칙한 문장은 핵심이고 중요한 문장이면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체크를 했겠죠. 잘 정리해두고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칠판 이쪽에 보시면 왜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문장의 find를 딱 보고 발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중수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발견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문장이 길어질 경우 생각하다 내지는 간주하다는 동사로 이렇게 묶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advantageous는 장점이 되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느껴지시나요? 보어. 느낌 와요? 오형식 동사는 그럴 때 find는 생각하다는 뜻이 된다는 점이죠. 동시에 노란색으로 it과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같은 색으로 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거니까. 요거는 진짜, 요거는 가짜 목적어. 진 목적어.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오형식 문장이죠. 투부정사로 구매하는 것은 장점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입니다. 가게가 굳이 도어락이 없는 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문, 그 문을 사는 게 훨씬 더 장점이 아니고 이득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의심을 품을만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과연 그럴까? 의심을 품을만 하다 이겁니다. 요 문장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요. advantageous의 형용사 잘 보시고 감옥적어는 무조건 it만 됩니다. 감옥적어 that, 감옥적어 this 이런 거 영어에 없어요. 감옥적어가 좀 길어 보이니까 them, 요거 불가능하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Does the world find it advantageous to purchase? 잘 기억해 두세요. 돌아옵니다. The vast majority of industrial doors. 대부분의 산업적으로 쓰여지는 문들은 are sold to establishments that are not open 24 hours a day. 하루에 24시간 내내 팔리는 그런 시설들에게만 대부분 팔리지는 않는다라고 적혀있죠. There are not. Establishment는 명사로 시설물들이니까 항상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것에 팔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은 have obvious reasons for wanting locks on the door. 자기 문에 문을 살라 그러는데 그 문들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을 원할 만한 명백한 근거들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잠그고 퇴근해야 돼요. 잠그고 퇴근하는 데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given 어떤 기분이 들죠? 보라색이라는 기분이 들죠. 분사 고민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given을 체크,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 give가 동사로 준다면 give는 수동이잖아요. pp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니까 고려를 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주었으니까. 대부분의 industrial doors, 이런 산업적인 문들이 자물쇠를 갖고 있는 상태로 팔린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it's probably cheaper to make all the doors the same way. 그 물건을, 문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똑같은 거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It's probably cheaper to make all the doors same way. 똑같은 방식, 똑같이 자물쇠를 둬서 만드는 게 훨씬 더 값이 싼 거다. 그러니까 그 값싼 거를 사는 것도 24시간 편의점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요. 내가 주문 제작해서 나 자물쇠 없어도 돼, 그냥 괜찮은 문 줘, 그러면 그거 4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20만원입니다 저거 할게요. 저거는 자물쇠가 달려있는 거죠. 안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화장실 갈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용설명서 기억나죠? 그 사용설명서를 똑같이 만드는 건 비용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이 지문을 좀 더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3강의 세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